진짜 얌전하게 가만히 있네. 어깨 올라타서. 이러고 다니면은 이제 방금 속에 듣죠 이제. 진짜 내 스타일이다. 제가 관종이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한숨을 계속 쉬세요? 아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역시나 이제 워크 리게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전부 다 레게요. 네, 다 레게입니다 여기. 전부 다 레게. 어? 잠깐만요. 뭐죠 이거? 조금 이제 나이드신 분들이 알 텐데 이거. 디지몬. 이야 이거 뭐 디지몬 키우기 그런 건가요? 그쵸 이제 게임기죠.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럼요. 제가 아, 디지몬도 키웁니다. 살아있네요. 야 디지몬. 이야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그렇게 말이 안 먹었어요 저. 자 이제 뭐 디지몬 떼고 레게 봅시다. 레게. 또 사장님 또 레게 또 좋아하시잖아요. 저 레게 좀 많이 좋아하죠. 네. 많이들 아시는 이제 블랙나이트. 블랙나이트. 네, 이 친구는 이제 패턴이 좀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블랙나이트는 아니고 스노우 카본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제 스노우 카본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화이트라는 친구예요. 좀 더 이제 하얀 핏이 조금 더 강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인 스노우는 성장을 하면서 노란 핏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게 되는 노란 타입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노란 핏이 그렇게 많이 띄진 않죠. 블랙나이트에서 스노우가 들어가면 아 블랙나이트랑 스노우랑 섞이면 이렇게 돼요? 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섞이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더 누대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둡고 좀 더 이제 분위기 있는 이 친구 기깔나죠. 얘 눈이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얘 눈이 되게 많이 오 진짜 눈 너무 이쁘게 생겼다. 좀 진주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야 마치 나의 눈을 보는 듯한. 이 뭔 개소리. 바로 정세 가시네요 지금. 아니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또 바로 정세 가시네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거. 스노우 블랙나이트란 친구고요. 앞서 보셨던 스노우 블랙나이트에서 한 번 더 스노우가 콤보거든. 옆구리가 이게 딱 이 자로젠 것 마냥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런 디테일한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보러 오시는 손님들도 계세요. 와 팩타이 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짤뚱하게 생기니 귀엽게 생겼어요. 그렇네요. 진짜 맨날 고퀄리티 개체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색깔 있는 모프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파일이죠. 파일이죠. 블러드 만다린. 아 블러드 만다린. 센저린 라인들. 캐럿 꽉 찼네요. 꽉 찼습니다. 이게 캐럿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게 꼬리가 당근 같은 모양 닮았다고 해서 이 주황색깔 꽉 차면 꽉 찼으면 높은 퀄리티죠. 그쵸 그쵸 꽉 차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네 개 중에 인기가 안 식는 것 같아요 이 라인들은. 애들은 진짜 얘네들은 뭐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봐도 이뻐하고 매니아가 봐도 이쁘고. 그렇죠. 안 이뻐하시는 분들이 없죠. 이 친구들도 이제 블러드 만다린이에요. 블러드 만다린들도 이렇게 조금 다양한 색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정상으로는 조명이 노래서 잘 안 보이는데 등에 약간 연두빛깔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지금 이 밴드 패턴 아 요거를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메인 채도 그리고 서브 채도 위주로 이렇게 좀 브리딩을 하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검은 밴드 부분 있죠. 요거를 지금 서브 채도라고 서브 패턴이라고 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 색깔 있잖아요. 네. 이걸 지금 메인 채도라고 해요. 각각의 개체마다 요게 부각되는 타입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개코 컴퍼니 형님 그리고 이제 크루한 분들이랑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요?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베이비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 많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만다린 이제 베이비고 성장하면서 에머린이 덮이고 위에 멜라니스틱도 한 번 더 덮일 거예요. 뭐 흔히 블러드 만다린은 많이 보셨는데 다크만다린은 이제 많이 안 보셨잖아요. 궁금하네요 컸을 때 어떤 모습일지. 친구들이 끝내줘요. 기대가 됩니다. 아 이거 전부 다 애기들 다 해칭하신 건가요 지금? 네 레게들도 지금 다 여기서 해칭한 친구들이에요. 아 오늘 태어난 애가 또 있어요? 아 오늘 태어난 애가 있어요. 네, 너무 작네요 이거. 어우 제 손가락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 손이 좀 많이 큰 편이긴 한데 보이시나요 지금? 크기가 대충 가늠이 가실 거예요. 아우 너무 귀엽다. 그냥 너무 작아서 손 위에 올려놓기도 좀 그렇네. 아 귀여워. 이 친구 이제 블러드 만다린 트램퍼라는 친구고요. 진짜 이뻐요. 되게 화사하게. 이 친구도 크면서 캐롯이 많이 찰 겁니다. 뿌리를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주황색 빛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데 펜저린 이클립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마음에 든다 이 친구. 주머니에 넣어도 딱 좋을 사이즈인데 다 들킵니다. 문 잠가놨습니다. 조절하네요. 오 이쪽에는 또 비어디가 있네요. 와 하이퍼트랜스 레드. 여기 보시면 스트라이프 라인이랑 옆구리
라인. 와, 색깔이 꽉꽉 차 있어요. 애들. 카메라에 실물 색깔이 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실물이 더 이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어디도 키우고 계신 건가요? 비어디도 지금 좀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 이제 번식 한번 해보려고. 여기 비어디가 제법 많네요. 이쪽에도 여기도 비어디고 여기도 비어디고. 비어디가 요즘에 다시 근데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요새 좀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파충류가 저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유행이 돌고 돈다는 느낌? 제가 2013년도 그때쯤 비어디 되게 유행을 한번 했었는데 저의 자세가 너무 귀여운데? 영상을 좀 찍을 줄 아는구나. 나 카메라 카메라를 안 해요 이거. 카메라를 안 해. 하나 있네. 야, 너무 귀엽다. 오. 이 친구는 이제 딜로프스라는 친구고요. 이제 저희 집 피카츄입니다. 완전히 얌전하게 가만히 있네요 진짜. 이게 닭벽 진짜 매력 포인트. 공룡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아 근데 비주류 애들이 확실히 매력 포인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안 길러보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훅하네요. 와 너무 이쁘다 이 친구.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사육 정보 한 번만. 많은 온도를 유지한 친구들은 아니고요. 네. 25도에서 26도 사이로 저는 맞춰주고 있고. 네네네. 이제 물을 마시고 뭐 띄워놓을 수 있는 뭐 그런 물그릇 정도. 아 물을 워낙 좋아하는 종이라서. 그쵸. 네. 먹이는 충식이죠. 완전 네. 충식이죠 이 친구. 네, 먹이는 이 친구들은 지금 다 충식입니다. 진짜 얌전하게 가만히 있네. 어깨 올라타서 이러고 다니면은 이제 관종 속에 붙죠 이제. 진짜 내 스타일이다. 제가 관종이거든요. 야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저 이렇게 와일드하게 생긴 애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얘들 번식하고 싶어서 지금 데리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은 애기는 보고 싶은데 네. 사실 뭐 건강에만 있으면 돼요. 아니 근데 진짜 파충류 종은 안 가리고 다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전 다 좋아합니다 애들. 진짜 조져놨네요. 아니 차이니즈 워터 드래곤 치고 되게 잘 키우시네. 이거 수컷이죠? 네 요즘은 이제 수컷입니다. 딱 두상이 수컷 두상이네요 딱 보니까. 색깔이 되게 이뻐요. 거의 에메랄드 색깔. 실제로 보면은 좀 이제 민트색? 저 민트 초코 되게 싫어해서 죄송합니다. 민초파한테 또 이제 비추 달릴 수도 있고. 야 이건 실수로 용납을 안 하시네요 사장님. 제가 말 한마디 던지면 바로 들어오시는데. 일단은 뭐 생물 리뷰는 된 것 같고 짧고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개체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좀 뭔가 하나에 약간 쏠린 듯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막 좋게 막 이것저것 다 키우신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많이 좋아해서 문제죠. 또 이제 인생 조지신 분 한 분 또 출연하셨습니다. 지금 파충류 키우신 지가 대충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스스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에서 5년 정도 만에 샵을 하실 정도면 좀 빨리 샵을 좀 빨리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이 강북 쪽이 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좀 소위 말해서 좀 기르시는 분들이 좀 다 같이 모여서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전. 아지트를 만들고 싶으셨네요. 그렇죠. 사실 샵도 옛날부터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아 옛날부터 샵을 해보고 싶으셨네요. 다른 이제 사장님들도 이쁘게 꾸며놓고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물로. 정말 샵이 해보고 싶으셨잖아요. 네. 막상 샵을 오픈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이거를 샵을 하시면서 이걸 유튜브를 찍으세요 이게? 유튜브는 그냥 뭐 취미 삼아서 빡센 취미. 지금도 솔직히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재밌어요 진짜. 왜냐면 사장님 같은 분도 만나고 이렇게. 말이 새네요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인터뷰 주제가 저 산으로 가고 있는데. 힘든 게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죠. 힘든 점도 있지만 이제 더불어서 좀 더 이제 좀 보람찬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이제 매니아 분들도 계시지만 입문자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게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사육을 했던 포커스 자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사육을 했었던 사람인지라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계셨거든요. 건강한 게 최고예요. 막 비싼 거, 이쁜 거, 막 희귀한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일단 첫째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정말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진짜. 포함을 여쭤봤는데 결론은 제가 봤을 때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고 즐기시고 계신 거네요. 힘든 것도 즐긴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안 되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추구하시고 계신 목표라든지 방향성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체 사육에 관해서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쌓일 만큼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지라 이제 그 다음은 항상 제 꿈이었던 네. 이제 저만의 뭔가 라인 아니면 저만의 모프 같은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개체들이 형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느낀 게 약간 만들어 놓은 모프로 쫓아간다기보다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신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사장님같이 정말 특색이 있는 분들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좀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이 있지만 파충류 칭찬입니다 이거는. 아우 감사합니다. 모프 하나 진짜 멋진 거 하나 만드셔서 진짜 대박 하나 치시길 바랄게요 진짜.
이미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게 많기는 한데. 어, 진짜요? 네, 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더 발전이 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금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뭔가 있네요, 지금. 이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진짜 권투를 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널 통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요즘 들어서 좀 찾아주시고 조금씩 알아봐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대로 조금 아무래도 샵이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고 이제 방문을 못 주시거나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샵이기도 하지만 아지트이기도 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와 주시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짜 어려운 시간 내주신 사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카메라 울렁증 있으신데 찍으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우, 지금도 막 땀이 나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아, 우리 채들이 뭐라고 긴장을 하시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다음에 만약 기회 되면 진짜 심호프 나오고 올 때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제가 볼 수 있기를 희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자, 이상으로 파츄니터 킹군의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뷰는 이 정도면 다 끝난 거죠?